자, 대한민국을 바꾼 대통령학과 네 번째 강의,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이잖아요. 그리고 박정희와 산업화, 김대중과 민주화, 이거 명확하잖아. 근데 노무현은 도대체 뭐야? 노무현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민주권시대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쓸까 하다가 그걸 이제 결국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내면 시민주권 시대가 아니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정치의 어떤 목표가 궁극적인 이제 목표가 시민주권 그 세상을 여는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도적인 민주화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진정한 시민주권 뭐 시대를 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걸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인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꾼 대한민국의 모습,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가 남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노무현은 누구인가?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연설 강의할 때 한번 길게 설명했던 부분이라 오늘은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1946년생이죠. 자, 우리가 들었던 네 명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이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구한말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김대중 대통령은 1921년인가 19년인가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때쯤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46년이니까 또 한 20년 정도가 이제 건너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46년 김해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상고를 졸업한 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그 다음에 1988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50청문회 스타로 떠올랐고, 그 다음에 2002년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2008년에 퇴임을 하셨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서거를 하셨습니다. 자, 뭐 양력상으로 보면 간단한데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성장 과정을 보면 이렇죠. 일단 가난한 농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단 막내 아들이라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가난한 농민,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나라 뭐 옛날 정치인들, 요즘 대선 주자로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이제 그분 출신이 많아요. 그런 가문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나도 될 것 같고, 왜냐면 한국 사회가 워낙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고 출신으로, 상고도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갔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상고를 나와서, 상고를 나왔으니까 애초에 간 것 자체가 취업하기 좋다고 해서 상고를 간 거였고, 상고를 가면 이제 농협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농협 시험에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저도 이번에 그 자서전 찾아보니까 거의 뭐 한 도에서 한 명 뽑히나 마나 뭐 그런 정도의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냥 일반 기업에 취업했다가 그 생각만큼 수입이, 소득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결국 나오고 마시죠. 나오고 나서 A씨 그냥 사법고시나 보자. 왜냐면 형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형하고 둘째 형이 다 그때 이제 5급 뭐 공무원에 합격했던, 당시 5급 공무원이 지금 5급의 행정고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7급이나 9급 같은. 그래서 두 형이 다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던 분이고, 또 아마 큰형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큰형이 사법고시를 법대를 다니면서 좀 준비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공부했던 책을 받아서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그래서 큰형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막내인 노무현 이제 대통령이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수 만에, 뭐 9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를 거의 다 이제 사법고시에 이렇게 밀어넣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고시를 붙긴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는 됐는데, 상고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판검사 얘기도 했지만 본인이 워낙 적성에 맞지 않아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서류 보는 일을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판사로 임용이 되긴 했으나 그것도 원래 진짜 하기 싫었는데, 이 아시다시피 권양숙 여사가 이제 좌익 그 경력이 있는 분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장인 좌익 전력 때문에 혹시 판사 못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러면 와이프인 권양숙 여사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 남편 길목을 막은 셈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판사로 잠깐 임용을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아, 나는 뭐 절로 좋은 판사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치고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란 영화에 보면 그 스토리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됐는데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상고 출신이고 다 서울대 뭐 고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이 등기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등기 업무는 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 자격 안에 들어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부동산 등기하고 뭐 이러는 거 뭐 변호사들이 그런 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거기서 이제 조세 전문 변호사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뭐 돈도 꽤 많이 벌었고 뭐 잘 나갔다는 거죠. 뭐 요트도 배우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트를 배운 이유는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게 무슨 뭐 사치성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요트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트를 조금만 배우면 88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웠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시면서 다 접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 조세 전문 변호사였다가 불임 사건이라는 되게 유명한 부산의 민주화운동 사건 있잖아요. 그 변호인 영화 보면 잘 나오죠. 그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어떤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제 큰 계기가 됐죠. 불임 사건. 그리고 그 불임 사건 때 도와줬던 청년들이 뭐 이호철 씨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 동지가 돼서 그 민주화운동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나중에 청와대 들어가서도 여러모로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87년 민주화 이제 그 항쟁 당시에 부산 지역에서 이제 무슨 뭐 대책위원장 뭐 이런 걸 맡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제 열심히 벌였고, 그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아마 거제도에 있는 무슨 노동자가 사망해가지고 그 사건을 열심히 그 변호하고 그 사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3자 개입금지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악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사안에 노사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악법이 노동 악법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정법을 위반한 게 돼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호사인데 변호사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인생이 좀 막막하게 꼬여있던 차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이죠. 통일민주당을 그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을 만들었고 김영삼이 통일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민주당에서 부산에서 뭐 좀 정치할 만한 좀 젊은 피 좀 수혈하자 그래갖고 추천 좀 해봐라. 그래서 뭐 송기호 신부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 평생 멘토 관계인 그 신부한테 이제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부산 변호사들을 모아놓고 뭐 이 중에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김광일 변호사 이런 분이 손 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차 불러가지고 너 좀 변호사도 못하게 됐는데 정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보니까 그래 정치라도 해야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겠다. 그 지금 하던 어떤 그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더 큰 이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참여를 했고 그때 문재인 변호사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했지만 문재인 변호사는 나는 정치를 하기 싫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제 부산을 지키면서 변호사 일을 계속 하셨죠. 자, 그래서 성장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정치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노무현의 시작이라고 이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젊었을 때 그 민주화운동 하던 시절에 그 불임 사건에 연루됐던 그 청년들,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다 노년이 됐죠. 그런 분들과 이제 구술 대화를 해가지고 그 구술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노무현의 시작이라고 이제 그 구술 대화록인데 여기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을 통해서 각성하는 과정이 잘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차츰 그들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들이라는 건 불임 사건에 연루된 청년 대학생들 말하는 거죠. 자신과 가족, 부모 형제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웃의 고통이나 권력의 부정부패, 불의 따윈 모른 채 하는 것이 상팔자라고 체념하고 살던 나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불임 사건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민주화운동가로, 노동운동가로, 또 정치가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노무현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앞부분은 그런 인터뷰 내용이고 맨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첫 출마했을 때 88년 총선에 첫 출마했을 때 출마 자료집에 넣었던 내가 살아온 길이라고 하는 조그만 글 에세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인생을 직접 자서전 형식으로 구술한 책인데 구술한 글인데 분량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유시민 씨가 그걸로 운명이다 자서전 쓸 때도 참고해서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 책에는 원문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건 청문회 스타죠. 88년 그 유명한 오공청문회. 그러니까 자고난이 청문회 스타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에 보면 재밌게 나오는데 이런 일도 너무 유명해져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화를 해 만나자는 전화도 있었다. 그 중에는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자는 적극적인 여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비서들이 중간에서 차단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차마 내색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은근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때 이미 유부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화가 다시는 오지 않은 걸 보면 청문회의 영광은 역시 한때의 옛 이야기였나 보다. 그럴수록 그때의 비서들이 얄밉기만 하다. 그 비서들이 뭐 이광재, 안희정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아, 물론 이제 농담으로 적었겠지만 이게 이제 그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 약간 이제 이때만 해도 약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제 그런 그 당시 인기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묘사를 하셨던 거고 뭐 유명하잖아요. 그때 장세동 안기부장이나 그 정주영 현대 회장한테 아주 따박따박 이렇게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 유튜브 찾아보면 그 영상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때 이 노무현 대통령 청문회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하 노무현이고 말은 잘하대 뭐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셨던 기억이 저도 나고 그때 청문회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때 청문회 스타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뭐 노무현을 비롯해서 유명해졌던 게 저도 잠깐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근데 이제 그 YS랑 잘 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유명한 구국의 결단 3당 합당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당을 세 개를 합쳐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야당 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을 다 끌고 여당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유 뭐 김영삼 총재님이 하시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도 여러분 뭐 이의 없으시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땅땅땅 두드리려고 할 때 그 순간 손을 번쩍 들고 이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김영삼 그 노무현 의원하고 옆에 김상현 의원 둘이서 이제 소리 지르는 아주 유명한 근데 이 사진이 신문에 또 짤깍 찍혀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굉장히 또 스타 정치인으로 역시 할 말은 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아 이렇게 또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사진 중에 하나죠. 지금의 노무현을 만든 유명한 인생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산 출신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의 맹주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에 들어갔다는 거. 이제 그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합쳐서 민주당이 되었었죠. 그래서 민주당으로 합류를 해서 원래는 이제 통추라고 하는 혹은 꼬마 민주당 통추라고 하는 별도 세력을 한 10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97년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아 10년까지는 아니구나 6-7년 운영을 하다가 하로동선이라는 이제 여름에 이렇게 여름의 날로 겨울의 부채라는 이게 쓸데없는 일인 거라 이거죠. 그런 제목을 붙여서 고깃집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97년 상황에서 정권 교체냐 세대 교체냐 세대 교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따라갔던 거고 정권 교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통추가 둘로 쪼개질 때 김근태, 노무현, 김원기 이런 사람들은 김대중을 따라서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깃발을 들고 97년 대선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TV 토론을 방청하러 그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쫓아갔는데 그 제가 방청하는 자리 앞자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앉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노무현 의원님 해가지고 이제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연습장을 내밀었는데 그 연습장이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적어줬다는 걸 제가 지난번 그 책에도 제가 썼죠. 예, 나만의 연설문을 써야 해도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유명한 그 DJ와 함께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준비된 대통령을 알고 있나요? 그 노래에 보면 뮤직비디오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 컷 잠깐 나오시고 추미애 의원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그 대선 정권 교체에 굉장히 기여하죠. 본인은 계속 떨어졌지만 본인은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지고 부산시장 선거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에는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종로구에서 그 갑자기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죠. 여당 후보로서. 그래서 이제 종로구 국회의원은 종로는 원래 대선 후보들이 그 거쳐가는 지역구잖아요. 정치 1번지잖아요. 청와대가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종로 국회의원이니까 한 번만 더 국회의원 하면 자연스럽게 여당의 대선 후보로 무난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근데 그러질 않고 6개월 만에 저는 지역구를 부산으로 옮기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부산에 다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총선에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바보다. 도대체 못하러 쉬운 길을 냅두고 저 어려운 길을 다시 가려고 하느냐. 그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처음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삼성에 다니던 유중이라고 하는, 삼성 물산인가요? 삼성에 다니던 당시 40대 직장이 뭐 저 정도 나이였겠죠.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유니텔이라는 PC통신 있죠. PC통신. 유니텔이라는 게시판에 올린 거야. 그는 이번에도 또 부산에서 출마하겠다는 바보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노무현만이 바보가 아니라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도 같이 바보이길 바라고 싶다. 노무현 바보, 부산 시민 바보, 그리고 나도 그 바보의 대열에 끼고 싶다. 라고 이제 유니텔의 뭐 긴 글인데 그 중에 일부겠죠. 를 썼는데 이 글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여기서 공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진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이 글을 보고 이 유중희 씨한테 직접 공개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그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유중희 씨의 글을 보면서 많이 느꼈다 고맙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뭐 그랬죠. 요게 노사모의 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때 이제 해가지고 한번 화제가 됐고 2000년 총선에서 당선될 줄 알았는데 또 거의 될 뻔했거든요. 근데 남북정상회담을 총선 3일 앞두고 발표하는 바람에 그게 전국적으로는 호재였지만 영남에서는 악재가 된 거지. 김대중이 얄미워 보인 거지. 그래서 영남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노무현이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었거든요. 쉽게 당선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선된 후보가 허태열인가 뭐 서병순가 뭐 그랬을 거예요. 부산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때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무현 또 낙선하니까 아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정치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날 밤에 갑자기 인터넷에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낙선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사모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사모가 만들어졌고 그 노사모가 강력한 동력이 돼서 2002년 대선 때 이거 보이시죠? 이게 돼지저금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희망 돼지저금통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뭐 재벌들로부터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 혹은 이제 부자인 뭐 지인, 동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돈을 모아주면 다 불법적으로 이제 몰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현금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소액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저금통 안에 뭐 몇백 원도 넣고 몇천 원도 넣고 몇만 원도 넣고 이렇게 동전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노사모들이 소액 후원을 해주면 그걸 모아서 이제 선거 자금을. 근데 이것도 뭐 당시 선거법상으로는 뭐 문제가 있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좀 그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 방식을 이제 잘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노사모와 어떤 소액 후원의 힘으로 2002년 대선을 치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쉽진 않았죠. 이른바 노풍이 불어서 인기는 끌었는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김영삼 시계라는 거 보여주면서 부산시장 후보 어떻게 내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상의하고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IMF 이후에 너무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기가 없는 사람을 갑자기 해서 만나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또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이 도로 떨어졌고 근데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정몽준 씨가 갑자기 또 인기 스타로 떠올랐고 그래서 정몽준과 노무현이 단일화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결국에는 어쨌든 여론조사 두 번을 해가지고 하나는 무효되고 하나는 노무현이 이기는 걸로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고 정몽준 씨가 그날 아주 뭐 흔쾌하게 뭐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둘이 러브샷까지 딱 하면서 단일화가 성공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후보로 쭉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투표 바로 당일, 투표 전날 밤에 마지막 명동 유세에서 노무현하고 정몽준이 같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공동 유세를 하는데 저 밑에 이제 정동영하고 추미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몽준 지지자들은 단일화를 해줬으니까 다음 대통령은 당연히 정몽준이다. 그래서 차기는 정몽준 뭐 이렇게 이제 연호를 했던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언제 차기 약속한 적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몽준하고 추미애한테 단상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거기 정몽준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올라오세요. 이래가지고 아 뭐 이렇게 훌륭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당에 이렇게 정몽준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동영 의원도 있고 추미애 의원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박수를 쳐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몽준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자기들끼리 뒤풀이를 가가지고 그때 김흥국 씨가 그 가수 김흥국 씨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형님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단일화 파토 내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 11시 그 10시 11시쯤에 단일화 파토를 내는 자기는 정몽준은 노무현을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고 밤 11시에 김행 대변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노무현 그 후보가 이렇게 정몽준 집을 찾아갔죠. 새벽에. 그 정몽준 집으로 찾아가는데 정몽준 의원이 이미 술 먹고 뻗어서 잔다. 그러고 문도 안 열어줬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을 다 뉴스에 생중계가 됐어요. 그날 밤에 생중계로 따라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조선일보가 칼럼을 호해를 냈죠.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이렇게 하죠. 이제 호해를 써서 쫙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정타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오히려 그때 또 반전이,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날 밤 사이에 보면 그 KT 한국통신 기록을 보면 1억 통의 전화가 터졌다는 거예요. 전화와 문자가 그날 밤 사이에 1억 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노무현 후보 찍어달라고, 노무현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주변 지인들한테 노무현한테 호소해달라고 이렇게 연락하는 전화가 1억 통이 넘게 터졌고, 그래서 이제 투표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회창이 앞서다가 오후에 이제 노무현 후보 지지하는 청년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서 이제 오후에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원래 그 이회창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엄마가 나가려고 그러길래 발목을 잡고 엄마 노무현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노무현 떨어져요 이러고 이렇게 막 쫄랐더니, 이제 어머니가 아니 서울대에 나오는 다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뭐 아들이 이렇게 찍어달라는데 하나 찍어주지 뭐 그까지 게 뭐라고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노무현을 찍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엄청 후회를 하셨죠. 나중에 엄청 후회를 하셨지만 그래도 또 돌아가셨을 때는 또 같이 또 참배도 드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다사다난한 일을 거쳐서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요인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죠. 이거는 사실 대선의 승부를 가른 결정적 승부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 민주화된 이후에 충청권이 이 캐스팅 보트잖아요. 충청권 표를 잡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 되거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서 충청권 맹주인 김종필 그 총재에게 권력의 절반을 줬죠. 그래서 내각도 거의 반반으로 똑같이 임명하고 총리 자리를 주고, 그래가지고 내각, 그리고 임기 후반부터는 내각제로 하겠다고까지 공개 약속을 해서, 그래서 40만 표를 충청에서 더 받았고 딱 그만큼 더 받아갖고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김종필 씨는 없었으니까 김종필하고 다시 단일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냐면 충청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아주 핵심 공약이었죠. 그걸 내세워서 그래서 사실은 충청권 표를 확 가져왔고, 그게 또 결정적인 그 대선의 계기가 됐죠. 그리고 또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때문에 청와대 국회는 못 내려갔지만 정부 부처가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서 이미 이제 다 그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회나 청와대의 분관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게 결정적인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다사다난한 일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무현이 꿈꿨던 변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럼 노무현은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게 우여곡절 그때 대통령이 됐냐는 거지. 일단 제가 보기엔 역시 또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 지역주의 정치구도, 이 고질적인, 그때는 흔히 망국적인 지역감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지역주의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위험했고. 또 그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그거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호남이라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거의 뭐 제왕처럼 군림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 호남당에 있었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욕먹고 호남당 안에서도 항상 비주류고, 그러니까 사실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랬던 영남 후보가 호남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그 자체로 지역구도를 일정 정도 극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됐다고 봐야죠. 마치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목표가 수평적 정권교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였는데 정권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이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지역구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때 이게 굉장히 큰 전개가 됐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3대 국정 목표예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이른바 참여민주주의 혹은 수구의민주주의 뭐라고 하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목표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뭔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좀 더 심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민들이 그냥 뉴스로만 보는 민주주의, 뭐 4년에 한 번씩 투표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정치 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른바 시민주권 사상이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 이게 경제, 일종의 경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박정희 정부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불균형 성장 전략, 불균등 성장 전략이라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수도권, 기업으로는 대기업,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대우, 이런 대기업을 몰아주는 그런 성장 전략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자. 요거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이제 세종시 이전을 비롯한 이른바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함께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뭐 이제 뭐 그런 그 각과을 뭐 공정한 경제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거고, 요 더불어라는 표현이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 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찾아보는 이제 깨알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교안보 쪽으로는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 요게 이제 외교 안보 노선이었다고, 큰 이제 비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동북아보다는 좀 넓게 사고했던 것 같아요. 남북관계 물론 중요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글로벌 전체를 봤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라고 해서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협력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토 같은, 뭐, 나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EU에 꽂혀 있었어요. EU. EU 같은 어떤 유럽 선진국들의 어떤 그 경제 외교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동북아 시대를 뭔가 이렇게 묶어낼, 동북아라는 개념으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구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까지. 그래서 6자회담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주로 했던 정책이잖아요. 김대중 정부는 4자회담이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 이제 이런 동북아를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더 권위주의화되고, 일본은 아베가 등장하면서 극우화되고, 뭐 러시아는 푸틴이 계속 저러고 있고, 뭐 중국은 뭐 또 북한은 북한대로 뭐 핵개발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동북아를 가지고 뭘 묶어내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실 이거보다 저는 동아시아 비전 그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아세안을 엮는, 아세안의 어떤 아세안과 함께 리더가 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약간 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이른바 정치적 자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 갖고 있던 자산은 무엇이었느냐를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을 다루고 이번이 네 번째잖아요. 그 세 명의 대통령과 비교하면 가장 사실 작은 자산을 갖고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이제 호남당의 영남 후보라고 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잘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당시 2030, 이제 저희 세대죠. 여러분은 아니고. 당시 2030 청년 세대와 노사모라고 하는 어떤 소수의 굉장히 강렬한 지지그룹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원들, 국회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개혁, 이른바 개혁지향적인 그 민주화운동 출신의 어떤 그 지지하는 의원들, 뭐 천신정이라고 그때 불렀거든요. 천정배, 신계륜, 그 다음에 그 정동영은 아니고 그때 천신정, 아 정동영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김근태도 있었고 유시민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 그 후단협 사태를 겪으면서 도저히 저 동교동계하고는 정치하지 못하겠다라고 아예 갈라서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수의 그때 한 45명 정도 됐어요. 임기 초에 그 지지그룹.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45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뭘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시작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중동과는 사이가 나빴지만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신생 매체가 또 전폭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원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작다라는 거. 조중동이 90%인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지지 받아갖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신생 매체와는 관계가 좋았고, 이건 좀 이따 또 언론경영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의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또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연설도 잘하시고, 그런 거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독학,
이걸 통해서 아주 빠른 학습 능력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그 관료를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얘기해주면 금방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학습 능력, 그걸 습득하고 본질을 파악하고 그걸 활용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50명 뽑던 시절에 사법고시 합격할 정도니까 기본적으로 머리는 뭐 아주 스마트한 분인 거죠. 근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일단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엄청난 다독가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뭘 자기 걸로 만들어서 바로 현실에 적용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그렇게 책 추천을 많이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 책 한번 읽어보세요. 참모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때로는 그 책을 쓴 사람을 참모로 그냥 영입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같이 비서관 자리를 줘서 쓰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쓰다라는 섰다라는 책을 쓴 백이찬 비서관을 뭐 동북아 뭐 평화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골 뭐 드골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분을 리더십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채용해 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책을 많이 읽으시고 독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검사와의 대화 이게 사실 임기 초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큰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적극적인 소통 행보인데 그 과정에서 이게 사람이 말을 잘하면 자기가 말을 잘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다운 언행을 아직 충분히 익히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말실수가 많이 나왔던 거죠. 사실은 검사와의 대화는 좋은 뜻으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검사장이나 무슨 검찰총장이 아니라 진짜 검사된 지 얼마 안 된 순수한 평검사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검찰개혁을 해보자라는 그런 동지애를 만들려고 한 자리였는데 근데 이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삐딱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노무현 뭐, 그러면서 뭐 말 좀 잘한다고 우리를 토론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 뭐 아직도 좀 이렇게 미심쩍은 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듣다 말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진짜 피의자다르듯이 막 그렇게 물어봐 버리니까 대통령도 아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거부터 시작해서 뭐 대통령 못해 먹겠습니다라는 유명한 발언도 있었고 왜냐면 뭐 대학교 가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뭐 대학생 한청년 대학생들이 막 맞고 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아니 자기가 잘해 주려고 하는 진보 세력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발목을 잡고 반대하고 뭐 이러니까 아 이러면 이건 진짜 이렇게쯤 되면 대통령 못해 먹겠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그 이제 민주노총인가 그 진보 쪽 원로들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막말 논란이 막 팍팍팍 터져 나오게 되죠. 임기 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로도도 생기고 언론은 꼬투리 잡아서 맨날 비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탄핵이 떡하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2004년 총선이니까 이제 4월 총선이죠. 한 2월쯤에 1월 초쯤 기자회견을 하다 말고 열린우리당이 지금 창당했는데 45석밖에 안 되는 거야. 45석을 갖고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열린우리당이 잘 되게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제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그 진심을 얘기한 거지. 안 그러면 45석 갖고 전국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랬는데 그게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사실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헌재 판결도 위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큰 위중한 건 아니다라는 게 결국 헌재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꼬투리를 잡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와 대통령이 말이야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관권 선거를 지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특히 사실 이 탄핵을 주도했던 건 민주당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이 떨어져 나고 나서 남은 민주당 한 90석 정도가 남아있던 그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은 당연히 이게 웬 떡이냐고 달라붙은 거고 그렇게 해서 그때 민주당 그 주도했던 사람이 추미애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지지만 그래서 나중에 뭐 백보 뭐 이른바 이렇게 그 사죄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미안하다고도 했지만 어쨌든 그때 추미애 이끌었고 추미애는 열린우리당으로 갈듯 말듯 하다가 결국 안 가고 민주당이 남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조순영이라고 하는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영 대표가 탄핵을 주도를 했죠. 그리고 한나라당이 같이 해서 결국에는 이게 탄핵을 통과시켰잖아요. 여기서 유시민 씨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몸으로 막아보려고 했으나
45석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니까 경위권을 발동해 갖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소수가 의사 진행 과정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해서 경위들을, 경찰들을 동원해 갖고 다 끌어냈죠. 그 45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다 이렇게 힘으로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끌어내고 나서 더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민주당 의원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안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탄핵을 통과시켜버리죠. 그 바리케이트 칠 때 이낙연 의원도 앉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냐 말았냐. 근데 바리케이트는 쳤지만 정작 기표선에 들어가서는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낙연 대표도 대단한 정치적 센스가, 미래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언젠가 아 이게 야리까리 했던 거지. 이게 왜냐면 민주당 90명이 다 찬성표 던지는데 딱 두 명이 반대표 던졌거든요. 근데 한 명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이라고 제3당 후보였어요. 제3당 의원이었어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자기는 반대표 던졌다고 했고 한 명이 누군지를 못 찾았거든. 근데 유일하게 이낙연 의원이,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제 김어준 씨가 그 딴지일보에서 전수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모든 의원실을 다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 찬성 하는데 이낙연 의원만 노코멘트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그래서 이낙연이 부표 던졌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김어준 씨가 내 생각으로는 그때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그 정치적 센스도 대단하죠. 바리케이트도 치고 반대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부표를 던졌다. 뭔가 이제 그 미심쩍었던 거지. 혹시 노무현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노무현 인수위 때 대변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참아 그러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됐다가 국민들이 촛불을 이렇게 들고 이제 반대 시위를 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역풍을 받고 민주당은 완전 괴멸해버리고 90석 정당이 뭐 7석밖에 안 남고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도 완전 괴멸했다가 박근혜 대표가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천막당사를 만들어가지고 당사 팔고 천막당사 만들고 뭐 이렇게 쇼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150석 정도에다가 120석 정도로 30석 줄어드는 정도에서 막았죠. 뭐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이제 2004년 총선 이후에 노무현 정부 2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노무현 정부 1기는 정말 우여곡절만 이렇게 그 다사다만한 말실수에 굉장히 아무것도 뭐 못하고 이제 수세적으로 끌고 가다가 탄핵 이후에 152석의 어떤 여당, 열린우리당이 이제 다수정당이 되고 거기에 정의당까지 10몇석 생기면서 그 두 당을 합치면 과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무현의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뭔가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뭘 하려고 했느냐. 그때 여기서 유명한 4대 입법,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게 돼요. 이게 뭔지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건 워너비 정책이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저도 뭐 대학생 때, 그 대학교 학생 운동할 때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건 진보라는 이름 달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진짜 이렇게 그 넘버원 그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정치 왜 하느냐? 특히 이제 586, 그 당시에는 뭐 386 세대였죠.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노무현을 지지했던 노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국가보안법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악법이잖아. 이거 빨리 폐지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1번. 그러니까 여당이 됐으니까 또 원내 다수를 50%를 넘겼으니까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는 될 줄 알았죠. 근데 두 번째는 언론관계법 개정. 이게 이제 언론개혁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언론관계법 개정은 되게 유치한 뭐라고 할까? 약간 뭐 억지스럽다고나 할까. 그렇게 뭐 내용이 뭐였냐면 특정 언론사가 특정 신문이 3개 회사가 전체 언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법으로 정하자는 거야. 그게 뭐게 그 3개 회사가 뭐겠어요? 조중동.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조중동이 전체 언론 시장의 70% 이상은 조중동 그 3개 회사가 사실 거의 70%가 뭐야 한 80%를 가지고 80% 뭐 90% 막 이랬거든요. 다시 언론 점유율이. 근데 3개 회사가 적어도 70% 이상은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쟁의 결과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좀 억지스럽죠. 그리고 결국 요즘은 이건 저절로 해결했어요. 왜냐면 조중동이 지금 70% 그 아니잖아요. 왜냐면 유튜브도 생기고 뭐 네이버 다음으로 다 보게 되니까 이제는 배달해서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중동의 어떤 그 배급망을 통해서 70% 이상의 어떤 그 여론을 조중동이 좌지우지 했던 거죠. 그래서 70%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걸 법으로 규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좀 무리한 입법이죠. 왜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쟁의 결과를 규제하려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으면 그거는 규제할 수 있지만 시장 경쟁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 개정. 왜냐면 사립학교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보수의 온상이잖아요. 그 처음에 농지개혁 얘기할 때 했지만 친일파들이 농지개혁 한다고 하니까 땅 안 뺏기려면 학교 지으면 됐거든. 학교 지으면 학교 용지는 토지개혁에서 예외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보수적인 어떤 친일 세력들이 사학을 많이 지었다.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많이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친인척들이 막 이사장 다 해먹으면서 교사 마음대로 채용하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사회이사들을 집어넣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개혁을 했죠. 근데 이 사립학교법이 이게 누가 또 연관돼? 이게 박근혜 대표가 연관돼 있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영남대학교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대학교 퇴임하고 나서 거기서 이사장 하려고 했었고, 그 영남대학교 이사회가 박근혜 그 정수장학회가 또 장악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둔 이제 우리나라 보수의 어떤 핵심 동력을 이제 이렇게 타겟팅했던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사 청산, 과거사 특히 이제 5.18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다시 들춰서 CCBB를 바로 잡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 4대 개혁 입법이 당시 진보 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 4대 개혁 입법을 내놓은 것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되죠. 자, 왜 그랬냐? 사실은 이거는 이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정무수석은 어떻게 회고를 하냐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도 국민의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 안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왜냐면 국민의 정부는 김종필 세력하고 절반을 같이 정부를 꾸렸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보수 원류인 김종필하고 같이 공동정부였으니까. 근데 노무현 정부는 정몽준도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나가줬잖아. 그러니까 진보 개혁 세력만의 정부가 됐잖아. 그럼 국가보안법 폐지 왜 못하냐? 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제대로 노력도 안 한 것으로 알고 비판했다. 그런 비판이 그야말로 무색해졌다. 국보법 폐지를 못한 것이 그 시기에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적인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진다라고 이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회고를 하셨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당시 이 그 4대 개혁 입법 그 협상을 책임졌던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시민 씨는 한나라당이 점거농성을 해가지고 국회를 아예 틀어막아서 그래서 사실은 4대 개혁 입법을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이부영 의장이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공개적으로 SNS에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분이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이셔갖고 동문의 자리에서 이제 그 네다섯 명 앉아있는 술자리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야. 당시에 처음에 이제 4자 협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부영, 박근혜, 그리고 여기서는 천정배, 그리고 저쪽이 김형곤가 뭐 해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여야가 같이 이제 이 4대 개혁 입법을 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야, 협상을.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수결로 관철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나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입장은 뭐였냐면, 박근혜 대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대 안 된다. 다만 개정 정도라면 이제 동의할 수 있다. 왜냐면은 폐지를 밀어붙여서, 왜냐면 의석이 많으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아까 이렇게 탄핵 때 한 것처럼 경위권 동원해가지고 다 끌어내버리고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럴까봐 한나라당은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야. 혹시 국가법 폐지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라도, 개정만이라면 우리가 오케이 하고 넘어갈 텐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랬는데 국가법을 개정하기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야. 여야가 합의를 하고 신문법, 과거사법, 사교육법 등을 여당 안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만 하고 나머지는 다 여당은 그대로 통과시켜주겠다고 한나라당이 합의를 해준 거야. 그럼 그냥 통과시켰으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성공하는 거였죠. 근데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7조의 대부분인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 5개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은 두고 다만 이제 찬양, 고무 이런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 김일성이가 그래도 인물은 인물이지 이렇게 막걸리 마시면서 한마디 하면 찬양, 고무죄가 돼가지고 감옥 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소조항들, 애매한 요소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그리고 뭐 불고지죄. 예를 들면 자기 뭐 그 형제가 그 운동권인 걸 알았어. 근데 불고지, 그걸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죄가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비인륜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자는 거는 합의했다 이거야.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조금 개정해서 독소조항 없애고 나머지는 여당한 대로 통과시키자라고 합의를 했어. 그럼 이렇게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주 스무스하게 4대 개혁이 성공했을 텐데 이걸 누가 반대했냐. 유시민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개혁 그
근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자인 천정배 원내대표는 천정배를 비롯해서 이제 유시민 뭐 그런 그 이른바 진보 운동권 출신의 초선 의원들, 이른바 108번내라고 불렸던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을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고 일부 과격파 의원들은 당 의장인 나를 배신자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국가보법 폐지를 양보할 수 있느냐. 절대 국가보법 폐지는 양보하면 안 된다. 왜 폐지를 못하고 개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면서 걷어찬 거예요. 여야 합의안을.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걸 부결시켜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의장인 왜냐면 이때 이부영 의원은 원외였거든요.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원외 대표였고 천정배 의원이 원내여가지고 원내대표로서 원내총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 108번내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유시민 의원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 사대개혁입법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걸 못했다. 국가법원 폐지를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개정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그 여당의 강경파 때문이었다라는 거지. 그 당시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어떤 정치력,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타협하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얻고 나서는 이 열린우리당 이 108번내를 기억하자. 리멤버 108번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때 이해찬 의원 이런 대표 이런 양반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금 입도 뻗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타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해야지. 이렇게 원칙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사대개혁입법을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이 입법에 실패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기세가 그 탄핵을 통해서 총선을 통해서 확 올라갔던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모든 보궐선거에 다 패배하는 23전 23패. 그래서 이제 모든 보궐선거를 다 지는 이제 이른바 불임정당의 시대가 그런 말 좀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뭐 그런 시대가 요즘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임기 초에 갈등은 이거였죠.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또 튀어나왔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한 거야.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 정부가 그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돈을 줬죠. 근데 어떻게 줬냐면 국민의 정부가 1억 달러를 북에 지원하려 한 것은 사실이었다. 잘 사는 형이 가난한 동생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줄 수는 없고 현대를 통해서 제공했다. 현대가 남북교류 사업을 하니까 현대는 1억 달러에 대한 또 다른 대가를 북으로부터 얻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예요. 현대 그 그룹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또 주주회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나중에 무슨 건설을 할 거 아니야. 북한이 개방되면 막 건물도 짓고 도로도 짓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빌딩을 지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북한에서 새로 짓는 빌딩에 현대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는 거야. 그런 이권들을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고. 근데 그건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될 일이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를 통해서 뭐 1억을 주고 나중에 4억을 줬나 뭐 하여간 좀 더 줬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게이트로 터져나왔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아니 뭐 형 동생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 그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서전에 보면 디즈레 일리가 수에즈 운하를 의회 몰래 비밀리에 사들여요. 수에즈 운하의 그 운영권을 디즈레 일리가 아마 기업을 통해 갖고 돈을 넣어서 영국 정부가 이제 수에즈 운하의 그 권리를 이렇게 사들인다고. 왜냐면 수에즈 운하는 엄청나게 큰 이렇게 부가가치를 나중에 가져오게 되잖아요. 누가 봐도 무역 과정에서 거기서 다 이 통행료 받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의회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추진했고 그게 이제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회적으로 불법을 행사한 거였지만 국익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결정이었다는 거지. 그것처럼 자기도 이제 남북관계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검찰 근데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슈가 되고 기사화되고 야당이 들고 일어나니까 취임하자마자 대북송금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온 거야. 그럼 이게 국회에서는 이미 한나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통과가 돼버렸어. 그럼 대통령한테 왔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임기 초였어요. 임기 초부터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이미 여소야대인데 한나라당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각을 세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한 거야.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통치행위론. 아 이거는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게 법에 그런 규정, 그 헌법에 그런 이론이 있어요. 통치행위 이론이라 그래서 대통령은 약간 초법적인 그런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분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법률가로서 자기는 그런 이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통치행위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론이 있으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걸 알고 시킨 거다, 이건 나의 통치행위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는 지지하려고 했다 이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야 했다.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소통이 잘 안 되는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4억 달러 문제는 사전에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하셨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딱 선을 그은 거야. 나는 1억 달러는 내가 알았는데 4억 달러 그건 난 몰랐어. 이렇게 뭐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죠 아마.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러면 4억 달러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행위가 아니게 된 거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과 결정적으로 사이가 탁 틀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내 뜻을 이렇게 몰라주고 이걸 내 주변 그래서 임동원 감옥 갔죠. 박지원 감옥 갔죠. 그것도 대북 관계 했던 일꾼들이 다 감옥 가잖아요. 결국 나중에 다 무죄 받아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동교동계하고 핀트가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가였고 이분은 뼛속까지 정치가인 거야. 이게 법이라는 건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면 초법적인 어떤 정치 행위도 예를 들면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어떤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가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법고시 이분은 사업가 출신이고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법률가로서 법에 있지 않은 걸 자기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두 분이 좀 이렇게 달랐다는 거고. 그러면 참여정부는 결국 뭘 했느냐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국가적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거 그래서 부안에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부안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그 부안 지역은 그 막 이렇게 그 테트 럼통에다 불 붙여갖고 뭐 굴리고 뭐 완전히 진짜 이렇게 내란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이해찬 총리가 이걸 해결을 했죠. 그래서 부안에 했던 걸 백지화하고 대신 거꾸로 인센티브를 걸어서 이 방사성 폐기물을 유치하는 곳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엄청난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거꾸로 역으로 인센티브를 걸어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이게 했죠. 그래서 주민투표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민주적 그냥 정부가 억지로 내리꽂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원하는 지역이 유치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결국에는 이제 해결을 했죠. 요거는 이제 어떤 민주적인 이른바 이렇게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활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난제를 해결한 되게 이제 업적으로 많이 꼽히고 이해찬 총리의 업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건설을 결국 해냈죠. 어쨌든 이 행정수도 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라도 내려가자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나마 첫 삭은 떴고 실제로 완성된 거는 그로부터 한 10년 뒤. 지금은 뭐 거의 모든 부처가 거의 다 내려가서 다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회 다 내려가야 되고 거기 사법부까지 다 내려가야 그래야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로서의 효율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관료들이 맨날 국회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KTX 비용으로 쓰는 돈이 수십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국회에 가서 맨날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번 대선 주자들 보면 아예 헌법재판을 다시 받자. 법을 새로 만들어서 헌법재판을 다시 받자는 얘기도 나오고 아예 개헌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세종시가 그 행정수도가 분리되어 있는 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독대 보고 폐지한 것도 유명하죠. 이전에 대통령은 항상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권위주의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폐지시키고 국정원장이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참모를 배석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혼자 알고 있는 정보가 없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투명화했고 또 이라크 파병을 했고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죠. 나중에 설명할게요. 한미 FTA를 또 추진했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또 14 남북정상회담 성사한 것도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죠. NLL 포기 논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업적이 뭐냐라고 하면 좀 애매해. 사실 박정희, 김대중 뭐 명확하잖아요. 이승만 맞아도 농지개혁이나 한미동맹은 그 명확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업적은 뭐지?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보면 이게 업적인가?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렇게 함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가는 뒤에 이슈들이 됐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일단 이라크 파병부터 보면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연인이었다면 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었어도 반대했을 거야. 근데 대통령이니까 한 거야.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이건 본인도 자서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에 보면 진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부시가
자원 노리고 들어가서 아프간은 뭐 탈레반을 비호했으니까 그렇다 쳐. 아니, 알카에다를 비호했으니까. 근데 이라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알카에다하고는 오히려 적대 관계였거든. 근데 그런 멀쩡한 이라크를 쪄들어가가지고 잠깐 껐다 켤게요. 그래서 이제 다 때려부시는 전쟁이었는데 여기를 우리가 왜 가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미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이라크에 파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한국군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투병 파병을 원했어요. 실제로 군에서도 뭐 특전사를 위주로 해서 전투병을 보내려고 했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 갔다가 교전하다가 사망자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워낙 전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이 뜨겁게 막 일어나고 여당 안에서도 반대가 많고 이래서 겨우 달래고 달래서 비전투병으로 해서 뭐 3,000명 규모의 소규모로 해가지고 비전투병으로 그리고 모술 지역이라고 하는 전혀 전쟁이 날 리가 없는 쿠르드족 자치구 그래서 전혀 교전이 일어날 리가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파병해서 그냥 명목상의 파병만 한 거죠. 덕분에 뭐 자이툰 부대 아무 사고 없이 물론 이제 한 명 정도 죽었는데 그거는 무슨 뭐 이렇게 공사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페인트통이 날아가서 머리 맞아갖고 한 번 돌아가시고 그거 외에는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라크 그 아르빌 부대 아르빌 기지를 방문을 했었죠. 이때 이제 지지율이 또 엄청 껑충 올랐었죠. 요거는 사실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안 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남북 관계의 지렛대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거고 그런 어떤 외교 안보적 목적에 의해서 했던 파병이었고 그냥 한미 FTA가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한미 FTA 왜 했냐? 사실 이 한미 FTA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진보 진영과 척을 지게 되는. 그래서 보수하고는 이미 진작에 척을 졌고 진보 진영이 그나마 지지층이었는데 진보 진영하고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한미 FTA잖아요. 그럼 도대체 못하러 이걸 했냐 이거야. 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나온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멘붕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보수는 쟤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진보는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러려고 내가 뽑아줬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랬냐?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진정성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정치도 이념도 아닌 먹고 사는 문제다. 그 한미 FTA 그 한미 협상 체결되고 나서 이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그리고 또 이거는 왜 내가 했냐면 한나라당이 추진했으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야당이 기를 쓰고 반대했을 테니까 절대 통과가 안 됐겠지. 예를 들면 교육 개혁은 민주당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한나라당이 하려고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한미 FTA 추진은 이건 보수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해야만 통과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남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보통 정치인이 아니야. 요즘 우리나라 지금 그 대선 주자들 연금 개혁 이런 거 불리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자기한테 완전히 불리한 걸 뻔히 알면서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성장 전략이었다. 복지를 뒷받침할. 왜냐하면 복지를 하려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려면 성장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차원의 성장 전략이 바로 한미 FTA였던 거예요.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 우리는 결국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경제가 굴러가는 구조고 무역 의존도가 90%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고 그러니까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더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방을 통해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산업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박정희 정부 때 이른바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로 주력산업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1970년대에 추진했던 2차 산업화였죠. 그래서 이제 조선, 뭐 자동차, 뭐 철강 뭐 이런 거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경쟁력이 누구의 추격을 받습니까? 중국의 추격을 받죠. 중후장대형 산업은 제조업은 중국은 우리보다 더 중후장대하잖아.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철강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제철소에서 만들고 조선소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제조업은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를. 근데 그럼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려면 지금 국내에서만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만 지식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는 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미국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서 미국과 다이다이로 경쟁을 해야 그래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시장의 질이 올라간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률 서비스라든가 교육 서비스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어떤 지식 서비스 분야를 개방을 해야 그리고 교육 예를 들면 미국 대학이 우리나라에 와서 분교도 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뭐 미국 대학하고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식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른바 매기론인 거예요. 매기론.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놔야 미꾸라지들이 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더 튼튼해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 논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중 FTA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겹치잖아요. 우리의 산업구조를 중국이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간 중국과 FTA를 체결해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중국, 한미 FTA를 먼저 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지식산업, 지식산업 위주로 그리고 나서 한중 FTA를 체결해야 그래야 우리가 중국과 이게 차별화되면서 산업구조가 차별화되면서 서로 상호 이익이 일어난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산업구조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규모가 더 작고 더 거대한 중국하고 한중 FTA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산업은 중국한테 다 먹힌다 이거지. 그래서 어차피 한중 FTA를 언젠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 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구상이었던 거고 이거를 목에, 뭐 입에 이렇게 목에서 피가 나게 설명을 했어. 기자회견도 여러 번 하고 국민들한테 글도 쓰고 뭐 했는데 먹히지가 않아.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는 무슨 SF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거야. 이런 얘기는. 저 아저씨 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국민들은. 그러면서 아 모르겠고 농민들 어쩔 거야. 스크린쿼터 어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손해 보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이런 손해 보고 저런 사람 저런 손해 볼 텐데 네가 무슨 이렇게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이런 걸 하느냐라면서 엄청난 반대 여론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 세계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세계는 통상 국가가 주도했다 이거야.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계의 역사는 통상 국가가 주도하고 영국도 통상 국가였잖아요. 미국도 통상 국가였잖아요. 일본도 통상 국가고 뭐 베네치아도 통상 국가고 뭐 그렇죠. 네덜란드도 통상 국가일 때 세계 그 제패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통상 국가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그러려면 결국 FTA 계속 맺을 수밖에 없고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데 그걸 우리 피해갈 거냐 뭐 이런 자연스러운 논리적 연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국민들 난 믿는다. 그 옛날에 그 전작권 연설에서도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도 잘 만들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다만 잘 만드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나요. 그 국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TV에서 생중계로. 그때 그 있잖아요. 그 왕의 남자의 주인공이었던 누구죠? 이준기. 이준기 씨가 왔어요. 그래서 영화인 대표로. 그래서 그 영화인들이 그때 막 머리 깎고 뭐 스크린쿼터 반대 시위 엄청나게 했잖아요. 뭐 삭발하고. 이준기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쿼터 뭐 폐지는 안 됩니다. 한미 FTA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쓱 웃으면서 이준기 씨 보면서 이준기 씨,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를 못 이길까요?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개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헐리우드에 맞서서 한국 영화 시장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문화산업으로 미국도 정복할 수 있지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었던 거죠.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생충. 미국 가서 아카데미상 탔죠. 그리고 윤여정 씨 여우조여상 탔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느냐. 국민의 역량을 믿자. 믿고 한번 해보자. 자기는 우리 국민들 믿는다. 라고 했던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면서 엄청나게 이제 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왜 아니 한칠레 FTA 할 때는 이렇게까지 반대 안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미국하고 FTA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느냐. 이것도 다 미국 콤플렉스. 우리는 절대 미국을 못 이길 거라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아니냐. 그런 걸 오히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한미 FTA는 이건 정말 그러니까 한 이라크 파병은 불가피하게 했던 거지만 한미 FTA는 정말 그 확신범이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고 결국 한미 FTA에서 뭐 미국이 손해봤습니까? 한국이 손해봤습니까? 오히려 미국이 개정하자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트럼프에서 한미 FTA 괜히 맺어갖고 우리가 손해봤다고 재개정하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느 쪽에 더 이익이었는지는 이제 뻔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대연정은 또 왜 왔느냐 이것도. 이것도 또 지지층과 확 갈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도대체 이런 아니 겨우 힘들게 정권 잡아놓고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하겠다는 게 뭔 소리야. 이것도 되게 논란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오랜 생각이었던 거예요. 오랜 구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나는 상대 쪽에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게 우리 쪽으로 굴러들어서 터졌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마치 이제 그냥 어떤 해프닝적 실수인 걸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오랫동안 이 대헌정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45석이었다 그랬잖아요.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은 45석의 군소정당인 여당을 끌고 어떻게 전국을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예요. 임기 초에. 그래서 어차피 나는 여소야대니까 어차피 아무 법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대통령이 돼도. 그러려면 야당을 국정에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기 초부터 원래 대연정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총선을 한번 2004년 총선을 치러보고 보나마나 그때 여소야대가 야대가 훨씬 될 걸로 생각을 했죠. 왜냐면 탄핵은 생각 못했으니까. 당연히 열린우리당 45석인데 45석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었거든요. 원래는 탄핵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여소야대 정권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정권 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그러면 대연정을 해가지고 야당한테 조각권을 다 줘서라도 그래도 여야가 특히 한나라당하고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아까 말한 그 한미 FTA나 산업구조 조정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 없는데 경제정책은 비슷하니까 경제는 한나라당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대통령 아젠다 뭐 남북관계라든가 어떤 복지 이런 거 몇 개만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만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집권 전부터 그런 연정으로 이 여소야대 문제를 연정으로 풀어야겠다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탄핵 덕분에 갑자기 총선을 크게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단독 150석이 넘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수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갔던 거야. 필요 없네? 열린우리당만으로 해보면 되겠네. 근데 이제 잘 안 됐던 거야. 열린우리당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4대 개혁 입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번번이 패하는 거야. 그래서 매번 막 그때는 1년에 막 두 번씩 재보궐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매년 재보궐선거마다 2석, 3석씩 빠져나가니까 나중엔 결국 과반이 깨지게 됩니다. 150석 넘겼던 게 140몇 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소야대로 바뀌게 되죠. 그 야당이 더 많아져서. 물론 이제 민주노동당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여대였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야당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가 도로 돼버렸네? 그렇다면 다시 대연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그럼 다시 원래 구상했던 대로 대연정을 통해서 국정을 한번 이끌고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11인 회의라고 해서 당시에 이른바 천신정을 비롯한 이제 주요 장관들, 뭐 천정배, 뭐 김근태, 뭐 정동영, 뭐 이해찬, 뭐 또 문희상 비서실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열린우리당을 포함해서 이제 참여정부를 이끌고 가고 있던 11명의 주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금요일마다 점심을 먹나 저녁을 먹나 그러면서 이제 그 주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주요 아젠다를 잡아가고 뭐 그랬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근데 그 회의에서 요 얘기를 이렇게 쓱 한번 흘린 거야. 내가 대연정을 한번 해서 한나라당하고 같이 그렇게 거국내각을 꾸려서 하반기 국정을 운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다들 아무 말도 없었다라는 거야. 응? 뭐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설마 할까 싶었겠죠. 설마 하겠어. 그리고 이제 다들 그냥 꿀먹은 버거니처럼 응? 응? 별로 아무도 특별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좋다 싫다 말도 없고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참모들은 다 뜯어말리죠. 옆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걸 하게 안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론의 리크가 된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목표가 지역주의 구도 청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이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 한 지역에서 한 명씩 당선되는 선거제도로는 도저히 지역주의 극복이 안 되거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자라는 게 오랜 소신이에요. 그래서 영남에서도 몇 명은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몇 명은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게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한 지역에서 뭐 2명에서 5명까지 뽑을 수 있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랜 소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나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대연정을 해서 거국내각을 꾸려갖고 총리도 주고 장관도 주고 당신들이 다 가져가시오. 대신 선거법만 바꿉시다. 요게 대연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참모들은 반대하고 11인 회의에서는 별로 동의도 없고 이러니까 접으려고 그랬어요. 접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언론에 흘러나가서 기사화된 거야. 누가 흘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후에 추측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누구라고 특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정동영 의원을 염두에 둬요. 정동영 의원이 그때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개인 플레이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언론 또 기자 출신이잖아요. 막 그런 게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그런 미묘한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동영 원칙에서 흘린 게 아닌가라고 다들 그냥 추정은 하는데 뭐 그냥 다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고. 요게 하여간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막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 구상 뭐 밝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가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거 아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 말은 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워낙 내가 한 말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그냥 기자회견 해버리는 거예요. 맞다. 대연정 제안한다 공식적으로 같이 정권 갑시다. 잡고 선거법 개정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진영으로 굴러다녀서 수류탄이 빵 터져서 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라고 우리가 정권 잡은 거냐 이러라고 지지해준 줄 아느냐 이러면서 민주노동당 뭐 이렇게 또 민주당 열린우리당 진보 세력들이 다 그냥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논란을 일으켰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생각은 당시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를 총리로 기용해가지고 박근혜 대표한테 장관 다 임명해라. 내각은 당신이 맡아서 일상적인 업무는 당신이 하시고 나는 대통령 업무, 선거법 개정, 남북관계 뭐 이런 몇 가지 사안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박근혜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 받을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여기 그분은 박정희의 딸로서 청와대에 복귀하는 게 목표지 내가 총리하려고 이거 하는 줄 아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하면 뭐 할 건데 노무현 정부 무너뜨리고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받았고 그래서 결국 불발로 끝났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는 그냥 계기만 됐죠. 저는 사실 이때도 되게 이건 반대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진정성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걸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결국 지지층은 분열되고 한나라당도 반대하면서 결국 불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작권 전환도 큰 논란이 됐죠. 이거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그 뭐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이제 그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전작권 전환 논란 때문이잖아요. 그 장군들이 다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 별달고 말이야 나 참모총장님네 나 국방부 장관님에서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전작권 하나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라고 이제 하신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사실 지금도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원했던 거예요. 미국이 그 당시 부시 정권이었잖아요. 부시 정권이 이라크 전쟁 아프리카 전쟁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다 보니까 군사력이 군대가 부족했던 거야. 병력이 부족해서 주한미군을 빼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굉장히 정예 병력이거든요. 북한하고 또 소련과 대치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병력이었기 때문에 또 중국. 그러니까 너무 그 좋은 정예 병력을 붙박이 군대로 이렇게 한반도에 묶어놓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야. 그 당시에 도널드 럼즈펠드라고 하는 미국 부시 정권의 유명한 국방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의 군 개혁을 냉전 시대의 그런 붙박이군이 아니라 탈냉전 시대의 이른바 신속 기동군, 스트라이커 부대라고 그랬거든요. 그 특정 지역이 그냥 박아놓은 군대가 아니고 계속 군대를 돌리는 거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뭐 몇 시간 내에 뭐 24시간 내에 어디까지 아프간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어떤 군대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군의 어떤 그 구성도 바꾸고 이렇게 배치도 바꾸고 요게 이제 미국이 부시 정권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이었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고도 맞았던 거예요. 잘됐다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내보내자. 뭐 적어도 이제 주한미군을 완전히 내보내진 않더라도 그 유연성을 어느 정도는 다만 이제 너무 다 나가버리면 북한이 쳐들어올 때 막아줄 사람이 없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게 인계철선이라는 논리잖아요. 와이어 트랩이라고 해서 이 북한이 넘어올 때 동두천에 미군이 딱 박혀있으면 일단 미군을 밟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미군 사상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 전투에.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동두천에 있던 미국이 평택으로 가버리면 평택은 한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쳐들어올 때 미군이 그냥 도망가 빠져나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에게 불안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이 작게 5029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북한이 갑자기 그때 막 북한 붕괴론도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북한이 만약에 갑자기 붕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군이 개입한다는 거죠. 한미수호 방위조약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조중수호 조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유사시에 중국군이 개입해 들어오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군이 개입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군도 북진을 합니까? 그래서 중국군하고 대치를 합니까? 교전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없을 땐 그 결정을 누가 해야겠어요? 미국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유사시에 그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그걸 미국이 전자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미국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미국이 그냥 아예 북한 지역 중국한테 줍시다. 이러면 그냥 뺏기는 거고.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전자권을 이번 기회에 받아놔야 그런 유사시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이제 자주국방이 되고 진정한 독립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북계시에 중국군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그걸 군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떤 그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미국의 부시 정권의 생각이 일치하면서 합의를 한 거예요. 2012년을 그 전자권이 넘어오는 시한으로 잡고, 물론 그때는 노무현 정부 임기 끝난 이후지만 어쨌든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의를 했어.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군이 있잖아요. 중국군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우리가 육군으로 중국군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 중국군 뭐 한 뭐 100만 대군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공군기가 중국으로 가서 산샤 댐이라고 있잖아요. 산샤 지방의 댐. 그 댐을 터트리면 거기서 수공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물바다를 만들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미사일 사정거리 늘어났잖아요. 무제한 됐잖아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중국이 댐을 폭파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군사력을 전시에 우리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의지대로 사용할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약간 밀덕 기질이 있어요. 사실 보통 정치인들은 눈앞에 닥치지 않으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 양반은 약간 밀덕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국방 개혁해가지고 예산 엄청 늘렸잖아요. 약간 그런 그 매니아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소설을 뭐 많이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제권 전에 합의가 됐던 거야. 근데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를 해버리죠. 이명박 정부 때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아 뜨거 이러면서 이렇게 아 그냥 연기하자고,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다면서 연기하자고 했고, 박근혜 정부가 또 연기하면서 결국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2년이 벌써 10년 전에 받아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가 아주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미국도 넘겨주려고 했고 우리도 받으려고 했고. 근데 이제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다시 부상하잖아요. 중국이 다시 부상하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다시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북박이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 입장에서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한미군을 뺄 생각이 없어진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는 전자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아유 뭐 귀찮게 이거 전자권 전환하면 보수 세력이 엄청 반발할 텐데 뭘 또 그렇게까지 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김정섭 박사님이라고 다준다 연구소 강연을 보면 전자권 전환에 허화시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신 게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전자권 전환은 포기한 거예요. 임기 중에 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실상 전자권 전환 논의는 임기 뭐 문재인 정부 다 끝나가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안 하고 이번 정권 넘어갈 거고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의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김정섭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는데 그걸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전자권 전환 논의는 정말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령관을 한국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그 현실적이지도 않고 아마 한국 사람이 사령관 된다고 해서 미군이 과연 한국 사령관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미군 장군들이? 그거는 뭐 어쨌든 뭐 그 한번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란의 검찰 개혁입니다. 요즘 뜨거운 강자죠. 아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뭐 때려 부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 권력기관을 중립하겠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었어요. 검찰개혁만이 중요했던 건 아니야. 국정원 개혁도 되게 중요했고 기무사 개혁도 중요했고 국세청 개혁도 중요했고 그런 권력기관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각자 개혁을 시도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검찰이었던 거고 검찰도 통치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이렇게 그 원칙이었고 그래서 강금실이라고 하는 당시 검찰총장보다 10기수나 어린 여성 변호사를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격적인 시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해서 이제 검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거죠. 아래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원칙이 그 조직 내에서 자생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꼬리 꽂는 개혁이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개혁의 기운이 일어나게끔 그 하향식 개혁, 이렇게 아래에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개혁, 탑다운이 아니라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도 추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조직이 아니었던 거지. 그게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근실 같은 사람을 내리면서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이제 스스로 개혁을 하길 바랬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수소권과 기소권이 합쳐져 있는 건 그건 사실은 전 세계 선진국을 봐도 그런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이건 되게 이례적으로 강한 권한이고 그런 이유는 제가 또 다른 강의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경찰권이 전통적으로 일제시대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까지 경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했고 경찰이 사실 4.19 때 국민들한테 총 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약간 강한 권한을 몰아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제시대에 검찰이 중심에서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느라고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요인 때문에 검찰이 사실을 좀 권한을 세게 갖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조금 과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는 화이트칼라 집단 그냥 서류 보고 기소만 하는 집단으로 하고 수사는 경찰 혹은 FBI 같은 그 국립수사국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독립적인 수사기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처럼 정리를 하자. 그 권한별로 기관을 나누자라는 게 기본적인 발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기소권을 검찰만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니까 기소권을 가진 또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게 하자. 이게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고비처라고도 하고 공수처라고 하죠. 요즘은 공수처로 통일이 됐죠. 요거 정도가 이제 그 사실은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도 좀 바꿔서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그 원리에 맞게 하자. 요 정도 생각이었는데 이거 갖고도 엄청난 반발과 특히 검찰이 그때 엄청나게 강력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은 순순히 그냥 뭐 그렇게 대통령의 뭐 뜻대로 잘 개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뭐 정권 바뀌니까 다 뒤집어지긴 했지만 기무사는 조용히 있었고 근데 이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막 하고 한나라당이 또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한나라당이 딱 안 된다고 반대를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임기 중에 성공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죠. 뭐 그 실패한 걸로 이게 본인도 이제 내가 이런 그래서 이때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 때 국회의원이 원래 포함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 국회의원을 빼서라도 일단 통과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다. 이런 제도개혁 없이 검찰이 자생적 개혁을 하기 바랐다니 참 미련한 짓이었다 라고 스스로 자서전해서 그렇게 회고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언론개혁입니다. 지금 또 뜨거운 언론 문재인. 그 언론개혁은 어떻게 된 거냐.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초선 의원 시절부터 조선일보하고 악연이 있었어요. 그 자서전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그 이렇게 배달부, 그 신문 배달부 도와주다가 거기 조선일보 그 거기랑 지국이랑 좀 싸우는데 그 편들어주다가 한번 이렇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되게 악의적으로 인물평을 기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처음부터 핀트가 이렇게 상했던 거지. 그 악연이, 개인적인 악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개혁 입법 시도할 때 언론개혁법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도 실패했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악연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건 경선 기간에도 유명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라고 이제 연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임기 말에 이게 도저히 이렇게 뭐 법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언론 개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기자실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도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근데 언론이라는 건 책임은 안 지면서 권한은 거의 무한대인 권력이다. 아주 특이한 민주사회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견제와 균형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력이고 이런 권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진 임기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실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자실이라는 게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 기자단이 서로 단합을 해갖고 투표를 해서 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상 신생매체가 못 들어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실부터 개방을 해버려갖고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어쨌든 그런 인터넷 신생매체들을 다 청와대 출입기자로 받아줬죠. 그 기자실을 이제 넓혀가지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개혁이고 또 하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른바 기자실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한 명씩 실장이라고 상주하면서 커피 타주고 보도자료 아침마다 자리에 다 깔아주고 때 되면 간식 갖다 주고 뭐 저도 사실은 많이 간식 얻어먹고 막 이렇게 기자실 가면 그랬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니 우리 기자는 그냥 자기 직분을 위해서 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왜 거기 가서 우리 시중 들어주는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맨날 가면 가판 이렇게 그 전날 저녁 6시쯤 되면은 그 지하철에 가판 쫙 깔리잖아요. 그럼 가판 공무원들이 다 출동해서 가판 사오는 거야. 가판 사와서 다 보고 혹시 자기 기관장이나 자기 부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 나오고 있으면 전화해갖고 기사 빼달라고 로비하고. 그래서 그 가판 나온부터 밤 12시 마지막 이렇게 그 조판을 마칠 때까지 엄청난 로비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도 공무원들이 전화해갖고 기자들한테 빌면서 혹은 부장들한테 아이고 부장님 이거 아닌데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톤다운 시켜주세요.
그게 그냥 매일 저녁마다 그 공공기관들이 다 하는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가판 구독 금지. 가판에서 신문 사서 전날 보지 마. 그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그 이렇게 빌지 마. 대신 정정보도 신청해 당당하게. 만약에 그 보도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빼달라고 하지 말고 다음날 정정당당하게 정정보도 신청해. 그래서 언론중재 신청하고 소송 걸어.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권리로 다퉈야지. 왜 그거를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그게 낡은 방식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해서 기자들과 그렇게 거래로 주고받는 걸 하지 말고 아예 공개적인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브리핑룸에 누구나 다 모든 언론사 다 와서 아무나 앉아갖고 다 이렇게 취재할 수 있게 하고 그 온라인으로 e-브리핑이라는 걸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지금은 유튜브로 다 생중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다 보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기자면 아이디 다 부여해가지고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그냥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데 그 당시에는 우와 언론 탄압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때 언론사 시험 봤는데 언론사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문제를 많이 나왔어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하여간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반론 보도 청구해라.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설 기고 빼달라고 로비하지 말고. 요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언론과 정부의 그런 당당한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야. 당당하게 서로 진실을 놓고 다투는 관계가 돼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그렇게 그 자꾸 종속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언론중재법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중재법은 이게 오보를 하면 5배로 손해배상을 때려갖고 그 회사가 아예 망할 수준으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리스크가 있는 탐사보도나 기획기사는 거의 안 쓰게 되거든요. 저도 뭐 그렇지만 기획기사 쓸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기획기사만 안 쓰면 기사는 되게 편한 직업이에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보도자료만 갖고 적당히 편집해서 내보내면 제일 쉬워요. 근데 기획기사, 단독기사를 써야 기자상도 받고 그래야 기자로서의 보람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근데 기획기사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팩트 틀렸다고 해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나와서 예를 들면 뭐 1억 손해배상할 거를 5억 때리고 한 1000만 원이면 될 거 5천만 원 때리고 이래버리면 회사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언론사들이. 야, 기획기사부터 다 폐지해. 그 기획팀, 탐사보도팀 다 해체. 그리고 웬만하면 쓰지 마, 그런 거. 그냥 보도자료 위주로 써. 그냥 재밌게 써. 웃기는 기사 찾았어.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취재 역량이 한국 언론의 취재 역량이 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 보도 같은 건 절대 안 나옵니다. JTBC 태블릿 PC 보도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틀린 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맨날 저쪽 태극기보다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가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그만 사실은 그런 걸 가짜뉴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뭐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를 처음부터 완벽한 보도를 요구하면 보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언론중재법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뭐 여당이 저렇게 막 180석이 하겠다는데 뭐 별 수 있나. 그걸 한번 그 살아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더라도 어쨌든 뭐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언론개혁은 그렇게 취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오보가 있으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왜냐하면 그건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당당하게 반론 보도를 청구해서 당당하게 붙어라. 이제 그게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언론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전 2030도 유명하죠. 자, 2005년에 당시 상황에서 임기 후반기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를 이때쯤 와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답답한 거야.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많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임기가 끝나가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당시 자기가 이제 좀 신뢰하던 관료들한테 특명을 내린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5년 임기 끝난다고 끝나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내가 내 임기 중에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가야 할 복지국가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냥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우리가 재정운용을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산정을 미리 추정을 해보자. 추산을 해보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만든 거야. 원래는 되게 1년 단위로 다음 해 재정 짜고 뭐 5개년 계획 뭐 이래 가지고 해봤자 5년이잖아요. 근데 한 2, 30년 단위, 2005년인데 2030년이니까 25년을 내다보고 한번 재정 운용 계획을 만들어 보자라고 구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료들을 시켜서 이걸 만듭니다. 몇 년에 걸쳐서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2020년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의 복지 국가냐면 2001년에 미국, 일본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한번 해 보자라는 거야. 복지 분야 정부 재정 지출을 2020년인데 2020년의 미국이 아니라 2001년의 미국입니다.
미국, 일본은 유럽에 비하면 복지가 좀 약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2001년에 미국, 일본 수준의 복지 지출을 목표로 하자. 2020년에.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영국이나 폴란드 수준의 지출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비전 2030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폴란드 수준의 아마 지금의, 그러니까 2005년 당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 폴란드 수준의 지출을 2030년쯤 되면 우리도 가서 한번 해보자. 요런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되게 점진적으로 가자는 거고 25년 정도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2030년 되면 전체 총 GDP 대비 복지 지출 이렇게 포션이 한 25% 정도 수준은 되게 하자. 이 당시에는 아마 GDP 대비 한 10%도 안 됐나 봐요. 근데 한 25% 수준까지 가게 하자라는 거고, 국가 재정으로만 보면, 국가 재정으로만 보면 복지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게 하고 경제가 한 10%, 그다음에 국방이 한 9% 정도를 차지하게끔 조정하자. 아마 지금 현재는 경제가 되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경제라고 해서 경제 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 그러니까 기업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런 게 굉장히 포션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국방 포션이 크고 아마 복지는 굉장히 적었을 거야. 10% 정도. 근데 요거를 복지를 40%, 경제 10, 국방 9. 요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분야별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해보자라는 게 비전 2030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관료들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갖고 이제 들들 볶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짜잔 하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됐쌩 이렇게. 그러면 요걸 하려면 1,100조 원, 앞으로 25년간 1년 25년간 1,10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원 소요까지 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요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때 동원된 관료들이 그 유명한 변양균, 김동연, 홍남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한 사람들이고 변양균은 그 신정아 사건으로 유명하신 그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 노무현이 키운 관료, 경제 관료들인 거지. 이분들이 다 기준 비전 2030에 달려 들어갔고 이걸 이렇게 만들고 뭐 그랬던. 그래서 이 인연 때문에 김동연을, 그러니까 변양균 씨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 참모 역할을 했고, 변양균이 김동연을 추천했고. 그래서 김동연이 경제부총리가 된 거예요. 아주대 총장으로 나가 있던 김동연을 불러서 경제부총리를 시킨 거야. 그래서 혁신성장 파트를 맡긴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 김동연이 그 후임자로 홍남기를 또 추천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홍남기가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어요. 홍남기는 지금 하는 게 이제 이거 이렇게 돈 퍼주겠다는 거 막는 거, 이렇게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돈 퍼주려고 그러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잘리겠죠, 아마.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언론도 다 무관심, 정치권도 무관심, 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도 이거 발표하는 거를 열린우리당 의원들 다 불러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의원들이 다 안 오겠다는 거야. 이게 2005년 막 임기 말이니까. 그거 대통령 인기 없는지 왜 하느냐. 그 1,100조 원 예산 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올려야 되겠네. 그럼 인기 없는 짓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부터도 다 난색을 표하고 안 오고 뭐 자들 피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다 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근데 이 비전 2030 작업이 만들어낸 그 경제 관료가 김동연, 홍남기 이런 분들이고, 김동연 씨는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그 김동연이 쓴 책을 보면, 대한민국 금기깨기라는 책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비전 2030이 나와요. 그래서 김동연이 세 번의 실패는 없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실패가 비전 2030, 두 번째 실패가 이렇게 경제부총리 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14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말에 2007년 10월에 가서야 이제 드디어 정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굉장히 많은 그 얘기를 했는데 임기 말이어서 뭐 딱히 된 건 없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NLL 포기 논란을 오히려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6.15 남북 정상회담은 특별한 논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간단했거든. 합의한 게 한 5개 항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남북 뭐 교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조금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다양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뭐 이 14 남북정상회담 합의록만 뭐 몇 페이지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게 NLL 포기 논란 포기를 약속해줬다라고 해서 나중에 되게 크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큰 논란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정문헌하고 김무성 의원이 그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거를 빵 하고 2012년이었나요? 터뜨리게 되죠. 이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정문헌 의원이 이걸 봤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넘겨줬다라는 거야.
그런 내용이 대화록에 있었다라고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또 김무성이 받아서 그거를 이제 대선 유세하면 부산 서면 유사장인가 해서 그 대화록을 종이로 프린트해 갖고 와서 줄줄 읽어요.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뭐 읽었다는데,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게 증거다.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갖고 NLL을 다 북한에 넘겨줬다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전국이 아주 엄청 뜨겁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은 뭐냐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한 걸 합의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 NLL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이게 미군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그 6.25 끝나고 나서 1953년인가 뭐 클라크라고 하는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 왜냐면 육군은 38선이 있는데, 육지엔 38선이 있는데 바다엔 선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자꾸 이렇게 그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지. 근데 그때 북한의 해군이 완전히 소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해를 다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그 미군하고 우리나라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북한 쪽으로 넘어가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고 해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38선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간 선이 아니라 북한 쪽으로 훨씬 더 올라가. 왜냐하면 섬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뭐 백령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북한 쪽으로 올라간 선을 그어놨다. 이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거예요. 북한하고 합의해서 그은 게 아니고. 근데 북한이 당시에 해군이 약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묵인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해군으로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연평도에 다 군사 요새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점점 북한의 군사력이 이제 회복되면서 자꾸 이거를 이제 여기서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꾸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연평해전 일어나고, 특히 꽃게 어장이거든요. 꽃게가 나는 철이 되면 우리나라 어부, 북한 어부, 중국 어부까지 달려와가지고 다 꽃게를 이렇게 자비를 하는데 엄청 돈이 되니까 이 황금 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어선하고 맨날 우리 경찰하고 해경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북한 어부들도 와서 막 여기서 꽃게잡이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북한 군이 따라오고 우리 군이 또 올라가고 또 NLL 침범했니 안 하니 방송하다가 나중에 쾅쾅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가 막 총 쏘고 이래서 사람 많이 죽고 1차 2차 연평해전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다에 가보면 아무 선도 없어. 바다에 가보면 무슨 이렇게 부표가 써있어갖고 여기가 NLL이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38선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의 가상의 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노무현 대통령 생각은 그러니까 NLL을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덮어버리자 그냥. 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북한도 동의했어요. 북한 입장에서 사실 이 교전으로 인해서 북한군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도 이걸 굳이 이렇게 가상의 선 때문에 남북 간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건 여기에 이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자, 꽃게자 같이 잡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 요 옆에 해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해주. 그러니까 이제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공단처럼 해주라고 하는 이 항이 원래 이제 북한의 군사 도시예요. 군사 항이거든. 근데 거기를 해주 공단을 만들자 이거야. 개성공단처럼. 그 남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북한 노동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해주 공단을 만들고 그 한강 하류 지역에 모래가 쌓일 거 아닙니까? 이게 강이 모래를 몰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하류 지역에 삼각주가 생기잖아요. 그 모래가 질이 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가 지금 남북 간이 군사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쓰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모래를 그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팔아서 또 이렇게 그걸로 개발 자금을 쓰고 남과 북이 나눠가지고 뭐 이런 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계기로 삼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NLL이라고 하는 실제로 바다에 있지도 않은 가상의 선을 포기하고 대신 거기에 남과 북이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자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고 김정일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이 더 손해본 거냐 북한이 더 손해본 거냐, 군사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이 더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주항이 엄청난 군사항이거든. 그 김정일이 뭐라 그러냐면 해주항은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군사화된 도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 밀집 지역인데 거기를 그렇게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려면 개성도 원래 군사도시였다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만들면서 군사를 10km를 뒤로 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주항에 있는 군대도 다 뒤로 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군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처음에 오전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하다가 점심 때 군부랑 이제 김정일이 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99년에 하기로 했던 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장군님께서 하실 거면 하십시오. 그래서 군미 동의를 해준 거야. 그래서 아니 뭐 군 동의 얻었습니다. 그럼 합시다. 그래갖고 오후에 급진전돼서 이거를 해주에 있던 군사시설을 다 뒤로 빼고 거기에 이제 남북 교류의 괴성공단 같은 걸 넣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해놨으면 남과 북 공이 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실리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그 NLL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포기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NLL이라는 건 그냥 그 덮어 공동 어려구역으로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서해평양협력지대 만들자라는 거니까 그 문구만 띄어가지고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언론 플레이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시민 씨가 그 김정일 노무현 246분 대화에 뭐 전말해가지고 책을 쓰셨잖아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때 그렇게 합의는 했지만, 그 이후에 후속 합의를, 그 NLL을 덮는 공동 우로 구역을 등 면적으로 할 거냐, 등 거리로 할 거냐, 요걸 놓고 남과 북이 입장이 갈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남북 장관급 회의에서 그 디테일을 합의하기로 했는데, 남북 장관급 회의에 나갔던 남측 대표가 김장수 장관이었어요. 김장수 장관은 꽃꽃장수라 그래갖고, 김정일한테 고개도 안 숙이고 이러고 악수해가지고 인기를 끈 다음에, 나중에 국회의원을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서 했잖아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장수 장관은 완전히 그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직업군인이고. 그러니까 김장수 장관이 그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틀어버렸죠. 그냥 합의를 파톤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는데 장관급 회담에서 깨버린 거야. 그래갖고 결국 안 되고 말았어. 그랬는데 이걸 갖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돌아가신 이후에. 정상회담을 다 까면서 엄청난 외교적인 결례이기도 하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정상이랑 속 깊은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정상회담 대화로 나중에 다 까질 걸로 생각하면 이 사실은 국익을 완전히 해치는 그런 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김정일을 상대로 단계적인 왜 니네는 왜 이렇게 자주적이지가 않냐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점 국력이 신장하면서 자주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단계적 자주론을 막 강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통일보단 평화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통일통일하면 북한이 겁낸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50배가 위인데 우리가 자꾸 통일통일하면 북한은 우리 흡수통일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임기 중에 북한에 우리는 흡수통일 원하지도 않고 북한 분께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당신의 정권이 잘 되길 원한다. 당신의 정권이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서 먹고 살만해지면 통일은 먼 미래의 과제로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의를 했던 그런 얘기가 대화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좀 앞서간 얘기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좀 너무 앞서간 얘기일 수 있고 불안불안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마이뉴스와 그 오연호 기자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특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론을 잘 보여주는 건데 작은 비석 특강이라고 해서 노무현의 마지막 인터뷰라는 그 오연호 씨의 책을 보면 잘 나오죠.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임기 말에 한번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하러 찾아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날따라 시간이 됐는지 저 뒷산 한번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뒷산 벤치에 올라가서 청와대 뒤에 여기는 다 제한구역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갖고 혼자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듣더니 뭐라 그랬냐면 와 이거 그대로 찍어가지고 한 시간짜리 강의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생중계했으면 좋겠다고 오윤호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론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한 거야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역사, 권력, 민주주의, 진보, 지도자, 시민 그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가는 대통령의 강의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강의를 다 들은 후 대통령에게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국민들에게 생중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나 완결은 없다. 진보는 권리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이나 귀족 같은 소수만 권리를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부르주아 계급으로 늘어나고 노동자 계급으로 늘어나고 뭐 서민층까지 이렇게 여성으로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지도자의 핵심은 비전이다. 그런 어떤 남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지도자의 핵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론을 되게 강조했어요. 리더십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지도자라고 하는 명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재명하고 다른 점이죠. 이재명은 자기가 멋은 자기는 지도자란 말 되게 싫어한다는 거야. 이재명 후보는 항상 자기는 그냥 대통령은 그냥 머슴일 뿐이지 무슨 지도자냐. 나는 그냥 공무원이다 공무원. 국민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공직자다. 다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하겠다 이런 거고 아 뭐 지도자 뭐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오글거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초지일관 본인이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보다 앞서가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요즘 정치인들은 사실은 지도자 이런 얘기 낯간지러워서 잘 못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본인이 어떤 지도자에 대한,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던 거죠. 그 다음에 특권 구조를 해체. 그게 내가 물려받은 과제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단계를 쭉 봤을 때, 뭐, 김영삼의 역할이 있고, 김대중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는데, 보니까 내가 할 역할은 이 사회 제도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김대중 정부부터 다 해놨고, 내 역할은 그 사회 곳곳에 나와 있는 특권 집단들이 있다는 거지. 민주화된 사회에도 그 기득권, 특권 세력들이 남아있고, 그 특권 세력들을 해체하는 게 정권을 잡고 나니까 내 시대적 과제였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가 언론 같은 그런 어떤 특권 집단들을 해체하는 걸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게 이제 본인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했죠. 아까 말한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뭔가 실질적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이렇게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거고, 결국 민주주의는 그럼 뭐냐? 결국 시민들의 행동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민주주의가 한 단계 끌어올려지려면, 시민들이 그냥 뉴스만 보고 신문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치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행동할 때 그 안에 민주주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게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석,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 그 비석에, 작은 비석에 쓰여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묘비명이잖아요.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게 이제 봉화마을 가면 그 비석에 쓰여있잖아요. 요 맥락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그 오연호 씨가 그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에 정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건 노렸습니다. 요 부분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 잠깐 소개를 드렸고, 그럼 그가 남긴 과제는 뭐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게 처음엔 불필요한 말 실수로 권위를 좀 초창기에 이게 국민들은 초두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초창기에 이미지가 딱 각인이 돼버리거든. 임기 초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 실수를 해버린 게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냥 저 사람 뭔가 아마추어스러운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불안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딱 강렬하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전 대통령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대통령의 권위가 초기부터 무너져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국정을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바마를 보니까 2008년에 집권했잖아요. 오바마는 자기랑 비슷한 진보 성향인데 말을 되게 품위 있게 하더라, 젊은 사람이.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그런 거친 말을 통해서 좀 초창기에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게 이게 되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본질은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품격이 높은 사람이고 고민도 깊고 상당히 노블한 사람이었어. 사실은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었지만 인생을 사는 과정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 귀족적인 어떤 그런 도덕성을 갖춘,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말이 너무 서민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초창기 권위를 많이 상실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대북선거 때문에 갈라서고, 동계동계랑 또 갈라서고, 열린우리당 창당하면서 갈라서고, 한미 FTA 이라크 파병에서 또 진보세력하고 갈라서고, 그러니까 모든 지지층하고 다 싸우고 마지막에 노사모만 남았던 거야. 그러면서 지지층과 불화하면서 자꾸 세력이 축소됐죠. 그리고 고건이나 손학규 같이 임기 말에 저기 보수 쪽에서 넘어온, 혹은 중도 측에서, 고건은 본인이 총리로 임명했던 관료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마저도 대선 주자로 나오니까 그 사람 임명한 거 실패한 인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려갖고 저격하고. 손학규는 보따리 장수 아니냐. 손학규가 자기를 먼저 저격했거든, 경포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요 대선 후보들을 본인 대통령이 자기가 미는 사람을 되게는 못해도 그 저격해가지고 떨어뜨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권의 주요 대선 후보들을 다 저격해가지고 낙마시켜. 그러니까 뺄셈의 정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될 만한 사람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정동영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정동영 뭐 깹도 안 되게 500만 표 차로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은 거. 저는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앙금이 됐던 거야. 왜냐면 이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행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임기 중에 풀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 1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10개 연령 이하 쇠고기만 들어 돼 있었는데 그 쇠고기 중에서 몇 개에서 뼈 조각이 나왔다는 거야. 그 뼈에 광우병 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량으로 반송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 이명박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샘플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쇠고기가 나왔으면 전량 반송이 맞지만 전수 조사를 했단 말이야. 전체를 낚아서 들여다봤는데 몇 개가 쇠고기가 나왔으면 그 뼈 조각 나온 것만 반송시키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안 나오는데 왜 전량을 다 반송시키냐 이거지. 그래갖고 미국이 빡쳐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한미 FTA 안 한다 이러고 이제 미국이 또 강하게 나온 거야. 근데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자기 정부에 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게 삐졌던 거예요. 오씨, 그래서 마지막에 그 2월에 임기 끝나기 전에 가서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왜 그 얘기를 안 하죠? 딴 얘기만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니, 쇠고기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임기 중에 해결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아, 그거는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왜냐면 노무현 생각하기엔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고,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지금 내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결정하시라. 이러고 넘겨줬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폭탄을 넘겨준 셈이 되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이명박 입장에 너무 그게 짜증이 났던 거지. 그 사실은 이거를 아마 노무현 정부에서 풀어주고 넘겼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기분 좋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모르지 또 그냥 막 그 워낙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 어땠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요거를 남겨놓고 이명박 정부한테 떠넘긴 것 때문에 이명박이 처음부터 노무현에 대해서 안 좋은 핀토가 상해갖고 이제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촛불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기세 좋게 부시 딱 만나갖고 그거 뭐 수입하겠습니다라고 해줬다가 촛불 광화문 뭐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기 첫 해에 탄핵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야할 뻔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납작엎드려 사과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렇게 촛불 일어나는 누가 시킨 거냐? 이거 배후에 누가 있냐? 이거 노무현이 있는 거 아니냐? 봉하 마을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저 초 누가 사준 거냐? 이런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뒤에서 조종한다. 혹은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노무현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명박 정부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동원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건평 씨의 부동산 문제 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위 문제 파고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조카 사위 문제 뭐 연청호 씨인가 뭐 이렇게 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 문제 그 와이프 문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60억 박연차한테 받은 거를 찾아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거죠. 하여간 거기에 결정적인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퇴임 후에 봉하 마을에 가서 농사 짓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지지자들이 그래봤자 노사모 한 15만 명 그 사람들이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좀 가가지고 그렇게 몇천 명씩 와서 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막 미담처럼 기사가 나오니까 자기는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쫄려 죽겠는데 하야하게 생겼는데 노무현은 퇴임하고서 인기가 치솟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 서거 후에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친노 친문세력이 확 부활하는 계기가 됐죠. 사실은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그 마지막 그 4월 5월 4월 말에 이제 검찰 조사 받고 5월 한 달 있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시기에는 진짜 아무도 발을 딱 끊었어요. 이른바 친노 친문이라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곁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들 폐족 뭐 이래가지고 자기는 관계 없다는 식으로 그 혼자 외롭게 계시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야. 유시민 작가도 그때 제주도에서 낚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 친노 친문 그 이렇게 친문 특히 이제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절대 난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이건 뭐냐면 무비판적 지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건 깨어 있는 시민이거든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한 거잖아. 근데 이 친문 이렇게 지지자들은 조직된 힘만 강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깨어 있는 애 있는 거, 깨어 있는 애 방점이 있는 거거든. 근데 조직된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게 우선이에요.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그 사람들이 조직돼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건데 대가리가 깨져도 그냥 문재인만 지지하겠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지지층은 그건 민주주의를 성숙하는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지. 비판적으로 깨어있는 지성을 가지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쓰지 우리 지지층한테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거는 제가 원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FTA나 그런 어떤 이렇게 경제정책적인 부분은 김병준 그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 교육부 총리까지 잠깐 했었죠.
이분이 사실은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김병준, 이광재,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사실 노무현 우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노무현 정권에 되게 이렇게 노무현 정권 이후에 다 소외됐죠. 특히 사실 안희정이 그 대연정을 주장했잖아요. 안희정 노선이 사실 노무현 노선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산업구조 개혁을 해 나가자라는 게 사실은 노무현 우파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 큰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지식 서비스 산업 위주로 바꿔 나가자. 라고 하는 게 사실 노무현 우파 노선입니다. 그러려면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되니까 더 개방을 하고 뭐 한미 FTA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한미 한중 FTA까지 하고 뭐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진 통상 국가가 되자라는 게 노무현 우파 노선이에요. 근데 그런 노선은 지금 정치권에서 거의 소멸됐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이광재가 그런 얘기 좀 하려다가 뭐 정세균하고 단일화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고 정세균도 오늘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선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대선 주자 중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더 복지를 강화하는 노선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노선. 그래서 이재명 노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소득. 지금 이 그 민주당 노무현 좌파보다 더 좌파로 가자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공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은 노무현 시대라고 지금은 이렇게 뭐 여성 시대가 아니고 노무현 시대. 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퇴임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시민이 아 오지요 100% 오지요 그건 올 수밖에 없죠 아 임기 중인가?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혼잣말처럼 아 근데 그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이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건국 시대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대였고 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20년은 삼김 시대라고 봐요. 삼김 시대. 그 전두환, 노태우는 삼김과 싸우는 대상으로서, 빌런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거고 결국 거기에 김종필을 조연으로 참여하면서 삼김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그 20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는 저는 노무현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던진 아젠다가 좌우 충돌을 겪으면서 이명박 박근혜가 반대해갖고 다시 이렇게 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문재인 정부 때 돌아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젠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안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지난 20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이 노무현 시대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는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왜냐면 20년 전 아젠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성각자였다 하더라도 뭐 100년, 200년 뒤를 내다볼 수는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 비전 2030 정도거든. 한 2030년 정도까지 내다봤던 거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노무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노무현을 얘기할 때 노무현을 무슨 주의자라고 볼 것인가. 유시민 씨가 옛날에 그 라디오에 나와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인지 어딘지 하게 나와서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걸어가면서 듣다가 귀에 딱 꽂혔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요즘 무슨 주의자다 말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좌파 신자유주의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신자유주의자라 그러는데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님 무슨 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님이 아, 좀 약간 긁적긁적하면서 약간 아 이게 너무 심심해서 좀 그냥 말하기가 좀 창피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냥 합리주의자라고 자기는 그냥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얘기되는 걸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깨어있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그때그때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선험적인 이론이 먼저 있어갖고 그 이념에 따라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던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냥 합리주의자라 그러면서 둘이 같이 웃었다. 라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특정 이념으로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때그때 본인의 어떤 독학한 내용 그리고 책 읽고 또 이렇게 그 국민과 소통하고 지식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국익을 도출해서 그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특정 이념으로 재단하는 것은 뭐 그건 뭐 고인이라고 고인이라서가 아니라 옳지 않다. 아, 그 한 시대를 책임졌던 지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합리적 정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뭐냐고 하면 처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이야.
케네디 대통령 업적이 뭐예요? 마땅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이겨낸 거 말고는 이렇다 할 임기도 짧았고 이렇다 할 업적이 없어. 그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히려 업적은 엄청나게 많죠. 뉴딜도 하고 2차 대전도 이기고. 근데 케네디는 큰 업적은 없거든. 근데 국민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른바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들의 그런 개척자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었던 거고, 전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상징이라고 봐요. 제가 시민 주권 시대라고 제목을 달았잖아요. 시민 주권 시대.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어떤 시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만든 거. 그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역사적인 기여였다고 보고, 그 임기 중에 정책적으로 남긴 업적은 그렇게 크지 않다. 솔직히, 왜냐면 이전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뭐, 짜잘한 건 많이 있죠. 막 방패장 설치라든가 뭐 그런 국가적 난제들을 하나하나 피하지 않고 해결해낸 것들은 많이 있지만, 뭐 그런 것보다 이제 큰 국가적 아젠다로 놓고 보면, 뭐 이렇게 다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많죠. 시도했다가 안 된 게 많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심어준 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기여가 아니었나라고 해서 시민주권 시대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